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음악학원 원장님께서 오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교회에서 인연을 맺으셨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클래식 전공이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실용음악학원 전공이나 뭐 드럼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전공했던 분들을 많이 그런 인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이분들은 완전히 전문가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아마추어든 아니면 준 전문가 수준으로 한번 정도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아메테이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아메테이 팟캐스트 제 첫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어색해. 교회에서 친해지게 된 제 누나를 한 분 또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만나긴 했지만 대학교에서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요. 그것도 일반 피아노가 아니고 재즈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되셨는데 전공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학원 원장님으로서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름은 최가인이시고요. 한번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저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흔치 않은 경험이라 조금 네. 떨리고 우선적으로 그 가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성대 결절이 있어서 원래는 좀 더 목소리가 좀 활기차고 그런데 오늘 좀 그런 점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를 간단히 한 문장으로 좀 해주시면 한 문장으로? 네. 어디로 봐야 되나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 너를 보면 네, 되나요? 네, 네, 네. 광주에서 실용음악학원 네. 아니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최가인이라고 합니다. 음악학원이 초이 초이음악학원 초이음악학원 네 광주에 있는 초이음악학원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팟캐스트에서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 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돼요. 이따가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를 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원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네, A4용 지 놓으셔도 됩니다. 네. 학원을 네. 창업하게 된 계기 이제 개인 레슨이나 학원이나 뭐 회사를 통해서 그 레슨을 하는 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까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학원이나 뭐 그런 그 방문 레슨을 할 때 회사에 소속이 돼서 방문 레슨을 할 때 그 페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 거의 뭐 그냥 실용음악 학원이면 5:5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수입을 그 다음에 그 방문 레슨 같은 경우는 6:4 아니면 7:3 그렇게 이제 떼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 학생을 좀 많이 받아서 400을 벌어도 그 돈을 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조금 많이 불합리하다고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좀 수업 그런 커리큘럼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나한테 힘든 점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애들 막 이렇게 와 이렇게 해주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 취향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학원을 차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시기 전에 자본금은 얼마를 두고 시작하셨나요? 자본금은 일단 보통은 이제 보증금하고 그 인테리어비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전세여가지고 전세 한 7천 정도 됐을 건데 그 7천에다가 이제 학원 인테리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랜드 피아노 구입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그래서 한 아마도 한 1억 정도는.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나? 그 돈은 이제 부모님도 도와주시고 또 이제 저도 제 이름으로 그 제 명의로 대출을 처음 받아봤고 그렇게 연끌을 해서 시작했죠. 혹시 그 수강료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수강료는 이제 보통 시세를 많이 따라가는데 요즘에 실용음악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15에서 한 16 정도? 그리고 이제 성인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이런 곳은 뭐 20만 원 넘는 데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막 좀 우리 학원이라기보다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물가나 이런 게 많이 확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16만 원 정도에서 책정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수강생이 이렇게 다 한번 다니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학원을 퇴강을 하는 건지? 일단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한 오래된 수강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잠깐잠깐씩 배우고 가는 분들도 많고 아 성인분들이? 성인분들이 보통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 때 와서 잠깐잠깐 배우고 가니까 이제 한두 달 정도 배우는 게 많고 보통 길면 다섯, 여섯 달 정도?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저랑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오래된 분들은 지금 이제 학원 5년 차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5년 정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공동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혼자서 원장으로 계시는 거죠 지금? 저 보통 다 모든 학원이 보통 혼자서 운영을 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들 쓰기도 하고. 부원장으로? 부원장은 아니고 이제 그냥 선생님. 아 그냥 선생님으로. 이게 근데 악순환 이게 내가 나도 했던 것처럼 이게 선생님들하고 이게 일정 배분을 나눌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 이제 똑같아지는 아 일종의 그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혼자서 프리랜서 일했을 때랑 그리고 지금 학원을 운영하면서 버는 수익이랑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 수익뿐만 아니라 뭐 시간의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일단 그런데 학원장이 되면 이거 레슨을 나 혼자 레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원을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금전적인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홍보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상담도 혼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장단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장단점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하기가 더 좋기는 하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시간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내가 휴가를 이때 가고 싶은데 이제 그 전에 눈치 보고 이렇게 휴가를 잡아야 됐다면 지금은 내가 이제 말 잘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강사분들한테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강생들한테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정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감당할 만한 수준이신가요? 아니면 일단은 코로나 일단 학원을 창업을 했을 때가 2019년인데 2020년 2월인가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학원 창업하고 한 반년 만에 코로나가 바로 터진 거라서 거의 한 5년 중에 2년은 쉬었다고 봐야 되는 이제 그때는 거의 그냥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이런 걸로 버티고 어느 정도 빚도 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이하는 안 떨어지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뭐 한 달 벌어 한 달 살더라도 그 평균치는 할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안정선에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뭐 코로나 때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 이제 교육청이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무조건 이 권고하는 기간 동안은 쉬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한 달도 영업을 못할 때가 있었고 뭐한달 쉬고 나서 한 2주 했는데 또 주변에 코로나 터져. 그럼 또 2주 또 쉬고 또 쉬고 또 할라 치면 또 쉬고 이제 안 그러면 막뭐 제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원비를 받았다가도 돌려줘야 되고 미뤄야 되고 미뤄지고 미뤄지고 결제일이 미뤄지면 이제 나는 항상 고정 지출이 있는데 월세랑 이런 거. 그쵸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꼭 지원금만 기다릴 수밖에 없고 많이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와, 그때 뭐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원래도 성격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려고 하고 네. 좀 이제 언젠간 좀 풀리겠지 잘 되겠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렇게 막 너무 막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를 학원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음악하면서 살면서 학원을 차리면 아 정말 편하겠다. 그때는 나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차렸는데도 이제 항상 금전적으로 이런 여유가 안 생기고 맨날 쪼들리고 하다 보니까 좀 언제쯤 나아지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차렸는데도 고민이 계속 생기는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버텨내신 거잖아요. 주변에 음악 학원뿐만 아니라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그만 코로나 때 많이 망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차라리 이때 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계속 빚이 쌓이느니 차라리 그때 저보다 나빴을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주위에서 그래도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뭐 학부모님 중에 애가 학원을 안 오는데도 꼬박꼬박 원비를 보내주신다거나 이제 뭐 2주 쉬었을 때 환불 안 해줘도 된다고 하신다거나 또 이제 물론 부모님의 도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마음씨가 따뜻하신 학부모님들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그런 때 그때 좀 선생님들. 힘이 또안 그러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내가 좀 인복이 있다 생각한 거는 그런 식으로 진상을 부리는 그런 학부모들이나 그런 학생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뭐돈 때문에 뭐돈 얼마 얼마 이렇게 막 얼굴 붉히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본인이 워낙에 좀 약간 유순한 성격이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약간 뭐 한두 그냥 푼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 막 그런 한두 푼 가지고 스타일이니까. 그냥 이제 네. 돌려달라고 하면 그냥 돌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냥 원래 성격이 좀 좋으신 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또 돈에 너무 돈돈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학원을 창업을 하신 이유가 무조건 돈 때문은 아니고 그냥 시간의 자율성이 워낙에 또 중요한 타입이시니까 또 그런 이유가 또 주된 목적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학원생을 많이 모으기 위한 본인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 학원은 자리도 좋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컴퓨터로 알아보거나 아니면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블로그라던가 좀 그런 인스타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도 막 찍어서 올려야 되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그 이런 광고글 같은 거 되게 이렇게 좀 길게 써서 올려야지 그런 노출이 많이 되니까. 노출도 많이 되고. 아, 그러면 실제로 그걸 보고 오신 학원생들이 꽤 많이 있나요? 거의 100%야? 거의 100%가 진짜
몇몇 중에 한 명이 지나가다 보고 오는? 거의 오. 상담원은 거의 100%가 블로그 아니면 인스타. 아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들어온 수강생이 아, 이 학원 가자 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정말 가끔 친구 데리고 오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내가 아.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인터넷에서 먼저 어디 무슨 뭐 광주 성인 전문 음악 학원 뭐 이런 식으로 네. 키워드를 쳐서 오니까 그게 이제 아... 블로그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그 키워드에 이제 상위로 올라갈수록 아,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찾아 그걸 보고서 찾아오기 때문에 돈 주고 광고를 맡긴 적도 계신가요? 돈 주고 광고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돈 주고 하는 거는 인스타 광고. 아, 돈 주고 인스타에서 광고를 해요? 그 인스타 어플 보면은 네. 거기에 제 비즈니스 계정으로 하면 아~ 거기 그냥 바로 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에 많이 뜨게 해주니까 네. 내가 관심이 있는 관심사가 있으면 그게 이제 바로 광고로 뜨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고 그런 거는 되게 얼마 정도를 써야지 좀 효과가 나타나나요? 한 달에 한 기본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나쁘지 않은데 많이 하면 뭐 15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 한 명 들어오면 그게 더 이득이니까 그쵸. 내가 10만 원, 네. 15만 원 쓴 것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는 이제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거는 코로나 때 너무 할 게 없고 시간이 많아서 네. 하다가 이제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귀찮은 게 너무 커가지고 네. 계속 컴퓨터 만져야 되고 내가 그 녹음하면은 그 녹음한 거 또 계속 만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안 하고 다음에 또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생긴다면 워낙에 잘 치시니까 또 피아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악 학원을 창업하려면 꼭 실용 음악 학과를 졸업해야만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음악 학원을 차리려면 그 4년제 졸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 전공을 했다는 그 4년제 그 자기의 경력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런데 이제 다른 전공이 차릴 수도 있어요. 바이올린이나 네. 뭐 작곡이나 그런 사람들이 차릴 수는 있는데 이제 내가 그 음악 관련 학과를 졸업을 했다 네. 이 경력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4년제를 음악 관련 학과에 4년제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인데 정말 잘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아마도 그게 음악 학원이 아니라 뭐 실용 음악 학원이라든지 보습 학원 막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그 공무원들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차별화를 두는 건 맞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4년제를 졸업하면 실용음악학원이라는 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거 아니면 이제 좀 약간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아니면 성인하고 학생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학원의 그 컨셉마다 좀 다른데 네. 이제 보통 내가 이 어린이들만 이렇게 많이 하고 싶다 네. 이러면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유치원에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어린 초등학생들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전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어린애들보다는 성인 비율이 그러면 한 80대 20? 한 10대 90?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성인분들이? 10대 90 정도인가? 지금은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지금 정리한 상태여서 아 이유가 어떻게? 이제 성인 전문으로만 운영을 하려고 아 그럼 입시 관련된 것들은 크게 뭐 입시는 사실 입시가 정말 너무 힘든 분야여서 그쵸. 이제 선생님까지 힘든 분야라서 네. 입시생은 와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취미생 위주로 그냥 항상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면 입시생한테 받는 수강료나 그냥 취미반일 때 받는 수강료랑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입시생이 되려면 네. 이론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또 그 뭐 시창이나 청음도 같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생하고 취미생하고는 가격 차이가 기본으로 요즘에는 한 3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많이 더 나네요. 그러면 이제 취미반 분들이 가르치실 때 좀 잘 따라오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성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성인분들 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첫 번째가 이제 레슨 약속. 아.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니까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갑자기 회식 잡히거나 갑자기 약속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당일 취소 같은 거. 아. 그런 부분. 이제 뭐 깜빡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조금 힘들고 이제 완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원래부터 했으면 괜찮은데 처음 배우시면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손가락이 굳거나 이런 거 뇌가 굳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좀 그런 게 가끔씩 좀 힘들 때도 있고 아. 근데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요즘 뭐 바이엘 한다고 치면 바이엘 뭐 한 달에도 끝낼 수 있으니까 성인들은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하면은 또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사람마다 다른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취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시면 뭐 그걸 배워서 어디다 뭐 행사가 있다든지 뭐 뭐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나요? 그렇게 이제 직장인 취미반 아니 직장인 취미 밴드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 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전자올겐이라고 해가지고 아 전자올겐 이제 전자올겐이 이제 신디랑은 다르게 왼손을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반주를 다 해줘서 멜로디만 치면 트로트든 뭐 신나는 음악이든 이런 걸 혼자서 연주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걸 배우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아... 이제 무슨 말하다 이렇게 나왔어. 아 그러니까 취미로만 단순히 그냥 취미로만 배우시는 분들이 아, 맞아.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아... 그런 목표를 잡고 연습을 네. 하시고 네. 제 보통은 그냥 내가 내 개인적인 그냥 취미? 아, 그냥 뭐. 배우고 싶어서?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생각한 거는 이제 조금 뭔가 내가 내 자신이 좀 여유도 생기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네. 좀 연주회를 한번 학원 내에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성인반들끼리? 성인반들끼리. 재밌겠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네. 은근히 또 우리 학원생분들이 좀 소심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 이제 한번 추진을 해봐야지. 근데 또 워낙에 또 실력 차이가 그 성인반들 사이에서도 엄청 클 것 같은데 갭 차이가. 근데 이제 그거는 곡을 하나 정하고 연습을 계속 하는 거니까 아. 아무래도 레슨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네. 이제 준비를 하면서 실력이 또 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연주회 해보면 좀 어려운 곡으로 일단 먼저 좀 내 지금 수준보다 이렇게 높은 걸 주고 딱 이제 연습을 그만큼 하기 때문에 하면서 또 자신감도 늘고 남들 앞에서 연주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재능은 진짜 재능이 있으면 네. 너무 좋은 거고 네. 내가 재능이 없는데도 노력을 하면 그것도 또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성인반에서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엄청 일취월장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신 반면에 아예 못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따라오기 벅차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성인 돼서도 재능이 발현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나요? 충분히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고 배우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실용음악이 뭐 클래식처럼 어렸을 때부터 뭔가 테크닉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서 화려한 연주를 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장르가 너무 다양하고 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관심 있다가 갑자기 이제 20대 후반 이 정도 돼서 갑자기 대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봤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 전부터 뭔가 계속 관심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놓지 않고 계속 하다가 이제 좀 내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래도 난 여기를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 대학교를 가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대학교 처음 들어가셨을 때 같은 동기 중에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분들이 계셨나요? 동기까지는 아닌데 편입을 하신 분들 중에 그때 이제 우리가 나이가 20살 초반일 텐데 동기 분들 중에 서른이 넘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듣기로는 그때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그 전문대 전공을 그러니까 실용음악과 전공을 하고 4년제를 따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이미 좀 현직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그냥 학사를 따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거기서 뭘 음악적인 걸 배우느냐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 과목 이 과정을 밟는 거. 아 그냥 밟는 거예요 의의를 좀. 그렇죠 그 밟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분 실제로 뭐 수업을 잘 따라오셨나요? 수업은 잘 따라오시 왜냐면 네. 그 이미 강사를 하고 있으신 와중에 다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뭐 실력적으로는 뭐 그런 게 없었고 이제 단지 좀 불편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앙상블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은 팀이 되면 좀 피곤하죠. 왜냐면 시간을 빨리빨리 맞출 수가 없고 뭔가 약속을 잡기도 뭔가 어른이니까 조심스럽고 본인만의 스케줄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분하고는 같은 팀이 돼본 적은 없는데 네. 같은 팀이었던 친구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이 호박씨도 그럴 만한 부분은 없어가지고 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을 때 네. 그분을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심지어 말 섞어본 적도 없어. 네, 그럼 1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끝내겠습니다.